안녕 구린이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외래종인 이 클라키를 인터넷에서 구매를 해왔습니다. 제가 한 마리를 주문했는데 크기가 작아서인지 두 마리를 보내주셨어요. 짜잔. 자, 이 친구들은 아쉽게도 오늘 살아있는 먹이로 주기 위해서 데려왔는데요. 바로 멘티스 쉬림프. 자, 이 친구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번에 채집했던 클라키들은 마을 주민 할아버지께 모두 드렸거든요. 자, 나와. 자, 이 클라키가 오늘 멘티스 시림프에게 일용할 양식이 될 건데요. 자, 그 전에 잡은 친구들은 솔직히 말해서 가제페스트라는 그런 바이러스가 혹시 함유되어 있을까봐 우리 멘티스 시림프에게 줄 수 없어서 새로 깨끗한 클라키를 주문을 한 겁니다. 이거는 양식된 클라키고요. 이 친구를 넣었을 때 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저녁 먹다가 중국집에서 얻어온 이 바지락을 바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깨는지 한번 볼까요? 슝슝슝. 오, 야. 야, 깜짝이야. 야, 너무 반응도 빠른 거 아니니? 거기 없는데. 거기 아닌데. 바로 그거지. 와! 와, 소리 보세요. 와, 접대 다슬기는 안 먹더니 바지락을. 오! 자, 한 발로밖에 저걸 안 끼고 있어요. 왜냐면 하나는 퇴시대에 두고 왔거든요. 와, 굉장히 싱싱한 이 바지락이 벌써 이렇게 깨져가지고 속살을 먹고 있습니다. 펀치 한 네다섯 번 만에 깬 것 같아요. 대박 사건. 자, 이 친구들의 앞발, 바로 저 곤봉의 힘은 대략적으로 100kg의 힘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손가락 뼈마디가 금이 가거나 진짜 부러질 정도로 굉장히 강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자, 친구가 아주 맛있게 얌얌한 것 같아요. 찌꺼기는 바로바로 빼줘야 돼요. 내 거야. 아이고 아이고. 아하. 아, 친구가 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손으로 꽉 쥐었네. 자, 그렇더라면 이때다 싶을 때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슉슉 쇼로록. 자, 과연 우리 멘티스 시림프가 살아있는 걸 보고 따라올지. 오! 오! 자,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방금 멘티스 시림프가 공격을 했는데 클라키가 피했습니다. 멘티스 시림프가 어느 정도 식사가 끝나면 사냥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바지락을 먹는 모습이에요. 오. 오. 와. 헐. 곤봉이 하나라 가지고 사실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엄청나게 빠르게 클라키를 한 번 쳤는데 KO 당했습니다. 자, 살짝 한번 꺼내 볼게요. 와. 자, 잠시 꺼내서 보니까 와, 여기가 한 방에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 멘티스 시림프의 힘이 지금 잘 안 보였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충격을 가할 때 여기에 4000도에 달하는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고 음파 발광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여기서 빛이 난다고 하는데 눈으로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기계로 보여야지 보이고요. 와, 이게 더 웃긴 게 이 한 방이 아니라 2차 쇼크웨이브로 해서 몸속에 있는 내장이나 기관들을 다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2차 충격인 거죠. 한 방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요. 자, 이 클라키는 끝까지 먹을 수 있게 오늘 포식하라고 넣어줘야겠어요. 그리고 탈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선은 먹이로 끝까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역시 공작새처럼 저렇게 들고 있는 모습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팔을 들어올릴 때 와, 멋있지 않아요? 와, 바지락이 굉장히 좋은 먹이네요. 전에도 바지락을 줬을 때 굉장히 잘 먹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와, 계속 깨면서 계속 먹네. 먹성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는 양식을 주었습니다. 사실 사냥하는 거는 한 방에 끝냈고요. 다슬기처럼 민물이라서 그런지 이상하게 먹이를 계속 앞으로 내빼네요. 진짜 민물개랑 민물가재, 그다음 민물다슬기를 안 먹는 거 봐서는 제 생각인데 이 친구들은 바다에서 사는 먹이만 먹는 것 같습니다. 현재 사냥을 해서 죽이기만 하고 먹지는 않는 모습이네요. 조만간 바다로 가서 민물개를 잡아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신기한 생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봐요. 안녕.